않고 네. 벌금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현행 의료법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의사가 계속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 시간을 최대한 지연할 생각입니다. 진료 기록 감정이나 사실 조회 회신을 최대한 늦추고 답변서나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할 시한을 법이 허락하는 하에서 최대한 끄는 겁니다. 일종의 상대를 고사시키는 작전이네요. 피가 좀 마를 겁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올해 53살의 김정자 씨는 이 병원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 이런 건 몇 년째 하신 거예요? 지금 5년 됐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24살이었던 김 씨의 아들 명호 씨는 코가 막히고 눈이 아래로 당기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과를 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눈은 좀 져야 되고 좀 그런 상태이지만은 시신경에는 이상이 없대요. 신경과를 보내줘서 갔어요. 가서 MRI를 찍어봤는데 코 쪽에 무슨 혹이 신경에 보인다. 이비인후과를 가라 그러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혹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출혈 때문에 세 번에 걸친 조직 검사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애가 눈이 아프고 이렇게 아프다가 오고 눈이 아프고 막 이렇게 죽는다 가니까 의사가 이제 겁을 먹었었나 봐요. 조직검사 하려고 이렇게 하더니 했는데 피가 나려고 이제 또 중단해버린 거예요. 조직검사 한다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완전히 그날은 이제 싹 가버린 거예요. 불빛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애가 막 얼마나 그거 됐는지 애가 걸음도 그때는 이제 못 걷고 기운조차 없어갖고 이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병원을 찾아간 김 씨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직검사 하지 말고 그냥 수술부터 얼른 했으면 눈은 괜찮았을 걸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과 의사를 불러갖고 안과 의사 이제 조치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호 씨는 결국 양쪽 눈의 시력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조직검사가 시신경을 건드렸고 그것이 실명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김 씨는 1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여에 걸친 민사소송은 그러나 패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체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좀 겪고 지금 하고 대법원까지 다 쳤어요. 법이 법이 아니에요. 녹취록을 제가 그래서 법에 제출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한 게 다 있잖아요. 조직검사 끝내는 했고 결국은 했고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한 것들이 다 주르륵 주르륵 다 있는데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번엔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기 자식이 엄마 앞에서 참 죽어가는 걸 본다고 하는 사실이 그거는 안 당해보고 나면 모를 거예요. 그 상황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병원 자체도 용서할 수가 없고 의사도 정말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1년 후 다리와 팔에 박혀있는 철심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고등학교 2학년 장유지 양. 간단한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시간반 정도면 될 거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의사들 믿고 그냥 나왔죠. 7시나 돼서 이제 진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까지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이 아차 싶었었죠, 저도. 그래서 택시 타고 이제 서울로 쫓아간 거니까 수술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이가 이미 막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수술실 원래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치다 보니까 이미 좀 기분이 왠지 죽어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의사들은 딸의 사인이 뇌출혈이라고 했지만 장 씨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수술 때 회복실에 있던 아이가 어떻게 해서 뇌출혈을 일으키느냐. 의사가 와 반문하는 것이 그럼 내가 때리라고 했겠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문하면서 내 혈관을 거셔놓고 그 혈관이 터졌다 이거요. 그러면서 사망했다 이거요. 뇌출혈로. 장 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그 감정서는 뇌출혈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뭐 자기네들이 찍었더니 근데도 저 사람들은 뇌출혈로 죽었다. 이거 뇌출혈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보면 본다라는 거요. 사망 진단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뇌출혈로 나와 있어요. 사실이 드러나자 의사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때문이 아니라 마취 알레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마취과 의사가 3년 만에야 뇌출혈이 아닌 알레르기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장 씨는 변호사도 없이 홀로 3년간 소송을 벌였고 마취의사의 부주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량은 벌금 1,000만 원. 빽빽하게 죄가 밝혀졌는데도 벌금 천만 원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사를 상대로 싸우면 계란으로 발 때린다는 소리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같이 약자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냔 말이에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이처럼 양형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 측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의료수송이라는 것은 처음에 의도가 선이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이것을 먼저 감안을 하는 것 같고요. 사정을 참작해서 그 형을 정했는 게 아닌가. 유죄 판결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황 교수.